그게 사실이야? 아, 요새 있잖아, 그게. 빨리 말해보란 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그래. 뭐? 아, 우리도 얼마 전에야 알았어. 근데 새벽이가 충격받을까봐 참은 말할 순 없었고. 이걸 말을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판단도 안 서더라고.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보니 그냥 남게 됐어. 다행히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됐네. 어, 팀장님! 어, 팀장님! 인수인계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 회사 계속 다닐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나 없이 일은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돼서 도무지 마음 놓고 회사를 관둘 수가 있어야죠. 어쨌든 하루 만에 퇴사 본복인 거네요. 팀장님답지 않게 가볍게. 관두더라도 팀장으로서 책임을 완수하고 그만둘 거예요. 이번 홈쇼핑 특파권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순정 씨랑 동수 씨 DM 발송은 완료했어요? 아, 저 그게 아직. 아, 오전 중에 작업 마치고 이걸 발송할 겁니다. 예. 김세혁 씨 쇼호스트는 만나봤어요? 점심 때 만나서 특판 진행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알았어요. 장 대리님. 쇼룸 가서 홈쇼핑 홍보 포스터 붙이세요. 그리고 얼굴이 그게 뭐예요, 까칠한 게. 아직 구조조정 시행된 것도 아닌데 이 어깨 좀 피고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겠습니다. 로아스도 로아스려니와 산들바다 쪽에서도 출혈을 감수하면서 원가만 받고 한다니까 최선을 다해주도록 해요. 더구나 건설사들 쪽에서 TV로 소비자를 반응을 주시하고 있으니까. 네. 아이고! 아니, 정아비님. 아이고, 왜 이렇게 누차 누구까지 찾으시고 앉으시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일만 버려놓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려니까 궁금하고 답답해서요. 참, 어떻게 아쿠아 건설 대표님으로부터 연락이 없었나요? 아, 그쪽에서도 우리 로아스에 대해서 심사숙고 중이겠죠. 하지만 A급 기업 못지않게 우리 로아스가 품질 시공 면에서 손색이 없는 걸 아시면은 연락 주실 겁니다. 아, 성사가 잘 돼야 할 텐데. 아, 참, 이거 제 그림이에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아, 미쳤어. 정신을 어디다 두고 결제 서류를. 아.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귀한 작품을. 아니, 왜 제가 그냥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 아니, 저 당장에 그림 걸어야겠습니다. 야, 응? 아니, 예. 오른쪽이 좀 내려갔네요. 예, 가만 있어. 요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가만 있어. 여기 있죠. 요. 아니, 여기 이쪽이요. 요. 이쪽이 요. 좀, 네, 좀 여기가 안 맞았어요. 아니, 예. 이쪽이요. 아, 됐네요. 아니, 저, 여보.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회장님 집무실엔 무슨 일로? 아, 저, 정화배님 그림, 뉴욕 화단서 절편이 나 있대요. 이거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랍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그림의 조예가 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나가셔서 그 우덧에 먼지 좀 터세요. 손도 씻으셔야겠네요. 예, 그래요. 그 두부 그럼 얘기들 나누고 계세요. 에. 일전에 댁에서 있었던 그 불미스러운 일
제가 먼저 사과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새벽이 많이 예뻐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 며느리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 남편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우리 가족에게 접근을 말아주시죠. 이렇게 우리 회장님한테까지 찾아와서 얼쩡거리는 본심이 뭐죠? 제가 회장님을 찾아뵌 건 소개시켜드렸던 투자자와 컨택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게 궁금해서예요. 그리고 우리 새벽이를 맡겨놓고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그립 한 점 선물한 건데 불필요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뭐 오해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쪽하고 엮인 일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저기, 자 이거 가지고 당장 가세요. 그만하세요. 이건 제가 회장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니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무슨 호의랍니까? 자 당장 가져가세요. 아이고 지금 그만하세요. 어? 그만하세요. 그분이 새벽 시친어머니였다. 근데 차마 사실은 못 밝혔다. 새벽씨. 호세씨, 이따 쇼호스트 만나서 특판 회의 할 건데 제가 이런 일 좀 처음이라서 혹시 시간 되면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같이 못 갈 것 같은데. 자, 근데 새벽씨. 제 얘기 잘 들어요? 왜? 네? 무슨 얘긴데 이렇게 비장해요? 자, 새벽 씨 친어머니 말이에요. 네?